다음은 가수의 날을 맞아 큰 공을 세운 분께 드리는 네. 가수의 날 공로상이 되겠습니다. 공로상이네요. 네. 공로상이니만큼 작년에도 또 뵀는데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아직도 우리 귓가를 맴돌게 하고 노래를 멋지게 불러주시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자, 시상에는 우리 박일남 선생님을 한번 무대로 모셔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를 마이크를 한번 드릴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역시 뭐 네, 멋지십니다. 네. 네. 내년 15일 40회 가수의 날 공로상 모두 다섯 분입니다. 네. 견우와 진현님. 네. 한성주님. 네. 도훈님. 네. 덕촌님. 네. 윤호환님. 축하드립니다. 훌륭 계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기여는 사랑받는 가수로 활동하시면서 국민정서 순화에 크게 기여하셨고 선후배 동료간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애쓰며 타의 귀감이 되어 이번 제45회 가수의 날을 맞아 전체 가수들 뜻을 모아 이상을 드립니다. 2015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가수연예 위원장 오영도 먼저 공로상 견우와 진현님부터 네, 공로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로상 견우와 진여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한성준님. 공로상 한성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공로상 다음은 도훈님. 네. 공로상 도훈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팬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로상 덕초님.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 보내주시죠. 네. 네, 축하드리고 우리 선생님 기념 모시고 촬영.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모시고 네 꽃다발 박일남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축하해 꽃다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애써주시는 박일남 선생님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네, 오늘 공로상 수상하신 결혼 증여님 한성준님, 도훈님, 덕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하시고 다음 시상 주시하겠습니다. 어떤 상을 하고 싶지 만나요? 아, 생뚱맞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네.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당황했어요? 네. 네, 당황이 말고. 오늘 상을 말씀.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상을 받아야 되나? 네. 아, 지금 네. 가수 활동을 하면서 네. 받고 싶은 상을 혹시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나름대로 제가 노래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나눠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로상. 공로상을 받고 싶다. 예. 벨리어나는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저 창희 씨가 굉장히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어느 지역이나 충청도에서요. 이제 청주 사람이거든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저 봉사 활동 하고 계신데 네. 아마 아, 내년이나 후내년에 틀려신 봉사 활동 하나 받을 거예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니 분위기나 노래를
있을지.